3초간 트렁크 공간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립니다. 운전석 창문을 열게요. 와. 아 이렇게 저는 진짜 몰랐어요. 일본 차는 이렇게까지 없을 거예요 아직. 일본이 약간 이런 거 참 많이 흐지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안녕하세요. 일본의 오사카에서 왔다 모토と言います. 요시쿠오네가이시마스. 운전은 한국에 와서 거의 1년 정도 한국에서 운전하고 있어요. 아기가 있어서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현대차라든가 그 이미지가,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차는 키아랑 현대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좀 일본에서는 인식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승용차는 많이 없고 혹시 토요타라든가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토요타 아닐까 싶어요. 토요타가 제일 인기 있고, 여성분들 타는 거는 뭐 다이하츠라든가 좀 약간 귀여운 거? 작은 차를 일본에서 선호하니까 그런 걸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일본 차는 작고 약간 색깔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에서는 약간 하얀색, 검은색 그런 게 많고 약간 큰 차를 되게 선호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운전할 때는 약간 다들 차가 커서 좀 약간 놀라웠어요. 젠시스는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잘 운전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긴장돼요. 제가 그렇게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라서 긴장되는데 일단 열심히 운전해보고. 좀 처음인데 진짜. 와, 건물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괜찮아요? 어, 여기서 타요? 이거예요? 네. 지금 5층에 저는 여기 프로 오토바이입니다. 자, 전면에 있는 거울 통해서 네. 고객님과 너무 큰데? 저한테는 너무 가분한 것 같아요.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완전. 와, 아, 무서운데? 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앞부분 진짜 멋있는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안에 아까 좀 살짝 봤는데 와 진짜 고급차 느낌 나네요. 아 좀 제네시스 잘 몰랐는데 처음에는 타는 게 무서웠는데 좀 타보고 싶어요 빨리. 스마트 트렁크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처럼 키를 소지하고 3초간 트렁크 공간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모션 없이 물건을 쉽게 싣고 내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와 신기하다. 그럼 이거 뭐예요?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와 다 자동으로 돼요? 네. 와 신기하다. 와 진짜 좋다. 소파라고 해야 되나? 하단에 보시면은 네. 이 부분이 시트 포지션 구조라는 부분이 있는데 차의 틸팅 그 다음에 슬라이딩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꺼나신 경우 주시면 되고. 와 이거 진짜 좋은데 잠깐만요. 우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사이드 부스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허리를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허리요? 고객님 그 옆구리에 있는 허리를 이 차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느껴지십니까? 아 아니요. 안 느껴지시죠? 네. 허리가 얇으셔서 그러시죠?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예, 예. 네. 여기죠? 여기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시동 한번 켜보시고요. 오! 오! 멋있다! 저 이거 진짜 내비게이션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넓어서 보기 좋고. 이번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서 지금 전면에 있는 카메라가 실제로 뭐 도로나 아니면 건물들을 촬영해서 좀 더 직관적이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전면을 네.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사이드로 열려서 이 차가 내 차고가 된 느낌으로 기분 좋게 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잠깐만요. 너무 멋있어서. 와 이런 거 처음이라서 시승하는 거 자체가 처음이라서. 자 그리고 클러스터 모니터 혹시 보이시죠? 네네네네. 고객님의 눈을 추격을 해서 별도의 안경 없이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볼 수 있어요. 와 진짜다. 우와. 와 이 진짜 멋있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처럼 고객님 눈 속도에 따라서도 손님들 계속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와 승차감 진짜 최고네. 잠깐만요 이거. 와. 와 진짜 조용하네요 운전하는 게. 이거 오토홀드 누르시게 되면 자 혹시 오토홀드 아, 보이시죠? 초록색으로 변했나요? 네. 아 어디요? 여기? 아 네네 네, 바뀌었어요. 발을 떼보시겠습니까? 네. 발? 발을 떼보시죠. 아 발이요? 네. 오! 좋다 이거. 네. 그 다음에 고객님의 가는 방향을 네. 크로스 모니터에서 주방 네. 모니터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선 변경 시나 직접 유턴하실 때 굳이 사이드 여기가 보인다는 거죠? 와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조용한 게 진짜 최고네요. 10년 전 차를 타는데 그 엑셀만 밟아도 그냥 그 소리가 나거든요. 덜건덜건. 근데 이건 진짜 와. 발을 떼셔도 됩니다. 아 그쵸 그쵸. 아 근데 이게 약간 처음에 불안해요.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 근데 이거 익숙해지면 다른 차 못 탈 것 같아요. 핸들 좌측에 보시게 되면 네. 말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운전석 잠문 열어줘.
발음이 문제가 있나 보네. 말씀하신 내용이 듣지 못했어요. 창문 열어줘. 운전석 창문을 열게요. 와, 엄청 확 다 열버리네요. 제가 타는 차는 여기 복잡해요. 뭔가 여러 가지 있어서 이거 되게 심플해서 좋고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발음 다 나올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드렸는데 네. 일단 시트에서 사이드 부스터가 본인의 허리를 조여주고 이거 확실히 무거워졌어. 이게 확실히 아까보다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 드네요. 운전할 맛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맛나요. 진짜 좋아요. 자, 지금 후측방 경고입니다. 네. 차가 있다고. 변경할 때 한 번 더 경고를 주고 혹시라도 차가 있을 때까지 있습니다. 와, 이게 좋다. 저도 한 번 대구에서 사고 날 뻔했거든요. 잘 안 보여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사고는 확실히 줄일 수 있네요. 처음에 그냥 차는 달리면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으면 좀 솔직히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렇게 좋은지 진짜 몰랐어요. 일본 차는 이렇게까지 없을 거예요. 아직 일본은 약간 이런 거 참 많이 후지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아직 많이 없어서 이런 거 약간 보수적이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멈춰있는 상태에서 제가 사운드 한번 들려줘도 괜찮을까요? 우와,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Someday when I'm awfully low. 프랑크 시나토라. When the world. 근데 소리가 좋아요. 저 원래 음악을 일본에서 많이 했었는데 밴드 했었는데 소리가 좋네요. 차 있는 스피커는 좀 안 좋잖아요. 솔직히 의외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음악 들으면서 자주 운전하는데 좀 소리가 안 좋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음악 듣기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다고 생각할게요. 일본에서도 만약에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현대차가 세계에서 되게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잘 뭔가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대차 그렇게 인식이 높은 거 아닌데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거 아닌데 이렇게 좋은 차가 나오면 일단 체험해보면 사고 싶다라든가 타보고 싶다는 마음 생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뭐 살 수 있는지 떠나서 운전하는 맛도 그렇고 다 제 마음에 들어요. 지금 안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요, 진짜로. 일본보다 한국이 약간 허망 이미지가 있었어요, 운전은. 그래서 무서웠는데 이렇게 기능이 있으면 외국인도 아무 걱정 안 하고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짜 기능 좋아서 이대로 집에 가고 싶어요. 이게 가벼워요. 파킹은 가운데 있는 피버트. 네.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와, 진짜 편하다. 네. 이거 타고 가면 안 돼요? 네. 진짜로. 진짜 타고 가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시승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이번에 타보고 제가 그렇게 차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었는데 진짜 좋았어요. 그냥 승차감 좋았고 뭐니 뭐니 해도 멋있는 것 같아요, 차가. 소리가 아주 좋았어요. 엔진 소리랑 그 음악 들었는데 음악 소리도 좋았고 제가 음악을 많이 했었는데 음악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승차감도 좋았는데 다 그냥 다른 시스템이 다 좋았어요. 그냥 그런 세부한 부분이 다 좋아서 조금 더 많이 길게 타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진짜 조금 더 타고 싶은데 안 되겠죠? 가져가고 싶었는데 일본에서 한국차 이미지가 그렇게 인지도가 높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토요타라든가 그런 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좋은 차가 한국에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현대차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좋은 줄 저는 아예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차가 있으면 저는 차에 관심 없었는데 차에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들 되게 차에 관심 있잖아요. 뭐 관심 생기는 이유 좀 안 것 같아요. 요새 되게 핫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왜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왜 관심 사람들 관심 가지는지 왜 갖고 싶은지 좀 이번에 시승해보고 되게 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 차요? 이렇게 좋은 거? 근데 적어도 1억 2.3 더 넘는가? 1억 2.3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일본 차라면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거요? 일본 차라면 1억 정도 넘지 않을까요? 풀옵션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 하면 1억 10개 넘을 것 같은데 아닌가? 비상하는 가격? 1억 3점? 그거보다 비싼가? 1억 3천만 원 정도 풀옵션. 예? 네? 그렇게 싸요? 잠깐만요. 1억 정도 넘을 줄 알았는데 풀옵션이에요? 1억도 안 넘어요? 와, 진짜 싼 거 아닌데 생각보다는 싼 거 같아요. 싼 거 아니에요. 절대 싼 거 아닌데 괜찮은데? 순차감 좋은데 이렇게 1억도 안 넘으면 원래 이렇게 산 거예요? 아니죠? 제네시스는 가격이 맞춰서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만약에 토요타라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가격으로 뭐 900만 원, 뭐 800만 원 정도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일단 관심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와, 1억 안 넘어요? 진짜 좋다. 1억이 없지만 넷! 오늘은 GV80 제가 타봤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외국인 타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차 있으면 진짜 돈 모아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왜 사고 싶은지 알겠더라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봐요. 이대로 그냥 그대로 이대로요. 이대로 가도 돼요?